여기서부터 100이거든요, 매니폴더에서. 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볼트가 쉽게 뭐 또 풀리고,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풀렸다 하면. 제가 오늘 오전에 촬영을 한 끼, 아, 한 끼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촬영을 하고 또 구독자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 얼굴 잘생기시네요. 우와. TV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아니, TV가 아니고 지금 여자친구 분이신가 보네요. 아, 네, 맞아요. 와, 연예인 같으십니다. 아, 와, 저 진짜 말고요. 예쁘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아, 진짜 예쁘시네요. 예. 그럼 나와는 인폼 좀 화낼 것 같은데, 미니시라고. 아, 자꾸. 아, 이게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다, 이거 맞죠? 네, 저는 일을 찍습니다. 아, 네. 아, 신기하다. 어, 진짜요? 낯간지럽다. 어디서 오셨는데? 저 지금 부산역사 앞에 서민 쪽에서. 여자친구는 너무 예쁘셔가지고. 와, 대박이네. 어, 차도 예쁘고, 맞죠? 어, 구독자님도 잘생기시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난 아닌데요? 아, 형님이 너무 멋있네. 와, 아닙니다. 주리야, 이래 있습니다, 전에서. 오늘까지 보고 왔습니다, 영상. 어, 너무 깨끗한데. 어, 연식이 좋네, 이거. 예, 예, 맞아요. 어, 나는 또 오래된 거 그거 사온 줄 알았더만 최신식을 사왔네요. 어, 맞아요. 신차로 하는 예. 거랑 GV70하고 X3랑 네, 예.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막 전기차 막 이렇게 되니까 어, 예, 예. 조금이라도 좀 호환되게 아, 하이브리드로. 난, 네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맞습니다. 저번에 그 330E 차주분 아, 예. 미션 쿵쿵 치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엔진이잖아요, 지금. 네네. 맞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내가 한번 타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타보셔야죠. 그래서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자국까지 온 거고 지금. 네. 이게 연식은 22년식으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22년식. 네네. 얼마 주고 사셨는데? 6천. 와, 비싸네.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신차가 얼마짜리 되죠? 신차가 8천이 넘더라고요. 어, 8천이. 네. 어, 한번 그냥 앉아봅시다. 그럼. 예.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안전벨트를 좀 해야 됩니다. 네. 뭐고? 이게 창문 열고 예. 이렇게 들어보면 창문 닫고는 잘 안 들리는데 예. 전차주가 네. 옵션들을 좀 많이 사제로 고쳤더라고요. 네. 어라운드뷰도 달아놓고. 아, 이 사제로는 겁니까? X3가 안 들어온다 하더라고 이게. 저도 사게 오, 되면 신기하네, 이거. 넣어야지라고 했는데 해놨네. 꼴 좋네, 꼴 좋았어. 맞습니다. 아, 꼴 좋네. 좋지 뭐, 맞다 이거. 영상으로 공짜로 해놨어. 이게는 뭐 100만 원 아낀데. 맞아. 그리고 가변 배기를 했던데 오. 그런 건 필요 없는데 한 좋지, 번씩 시동 걸고 네. 창문 열고 들으면 약간 파르르 떨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 저... 제 생각에는 가변 백인 네. 것 같은데 그래, 그 한번... 소리 한번 체크 받고 아, 싶고 해서 들어보시죠. 재밌습니까? 네. 어. 금화 형님을 압니까? 네. 항상 같이 보고 있어요. 어, 진짜 예. 친구들도 좀 많이 구독하라 해서 네. 어, 그 오빠가 좋은 차 사니까 기분 좋지요. 네. 어, 드라이브도 땡기고 싶고 어. 아, 우리 오빠 X3 E 탄다. 젊은 씨 둘 다 20대 아닙니까? 아아 20대 아닙니까? 인사 너무 과하십니다. 저희 저 31살이고 예? 어, 전 38이고 31살? 7이고 이라 해야 되나? 빠른 이어가지고 거짓말 하지 말고 아, 전 27 21 아닙니까? 야, 그리 되면 아, 좋은데 진짜 민망하다. 그리 되면 37 네네. 와, 방금 27 되고 총각들 잘생긴 총각들이 왔는데 비슷한 것 같아. 아, 그래 보입니다. 너무 아, 큰 칭찬만 손에 땀이 난다. 일단 그분도 얼굴 아직 못 봐가지고 아, 그래. 영상으로 그래 한번 보셔. 잘생겼다 하면 안 보여줍니다. 주변 지인들이 저희 나오면 구독과 좋아요 해야 된다면서 오, 기다리고 진짜요? 있어요. 진짜 좋다. 맞아요. 오늘까지 인사 받고 왔습니다. 아, 일단은 그 정상이 이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부터 제가 한번 네. 지켜볼게요. 지금 하이브리드 상태에서 10초 이상 정차했을 때 출발할 때 아니요. 일단 전기 모드에서는 하이브리드는 거의 시작할 때 전기 상태라서 네. 그런 소리가 안 들리고 스포츠 모드나 이제 엔진으로 가동될 때 구동될 때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제가 말하는 거는 네네. 그게 미션하고 엔진하고 이질감 아 그게 네네. 더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떨림 그런 거는 잡으면 되는 거고 네네. 그런 건 문제될 거 아니고 일단은 신호등에 서서 출발하거나 오르막이나 이럴 때 이런 데서 만약에 차가 오잖아요. 차가 네. 오다가 섰다가 네. 출발할 때 겁이 나서 못 갈 정도로 쿵 씻단 말이에요. 이렇게 쿵 하면서 티 나왔거든요. 네네. 그게 그것 때문에 이제 차가 타기 싫을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고 하루하루가 지옥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래 섰다가 신호 받고 가는데 안 네. 가다가 쿵 하면서 하길래 나도 놀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 뭐 하고 싶었는데 맨날 그 운전할 때마다 그런 증상이 나면 어떻겠어요? 스트레스 네. 완전 받을 거 아이가. 차가 막 미부지 죽을 거 아이가. 쳐다보고 꼬라지 막 나부사 보고 싶을 거 아이가. 맞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에너지가 좋으시니까 못 따라가겠다. 오전 텐션을 좀 올리고, 지금 낮춰놓고, 쉬고 있다가 갑자기 또 이제 텐션을 좀 올리고 하고, 이런 텐션을 올리고 나면 오늘 집에 한번 하루 종일 지친 모드. 지금은 이 모드거든, 맞죠? 네네. 충분히, 정차된 상태다, 지금 생각이 들고. 와, 이 차는 없네, 다행이다. 이것만 없어도 개꿀준 겁니다. 아, 진짜요? 진짜 뭐 주행 질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 지금 머릿속에 이미 트레이닝 그때 해보면, 아, 이거는 개꿀준 거다. 아,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네. 야, 다행입니다. 근데 그 댓글에 간간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530이나, 그러니까 330이나. 똑같은 하이브리드다, 아닙니까? 지금 네네. 시스템이. 엔진도 똑같을 거고. 네네. 지금은 엔진으로 실험하려고. 예. 제가 과하게 밟았거든요, 악셀을. 악셀이 들어가니까 이제 힘을 요하니까 엔진으로 막았고. 이거는 없네. 진짜. 이건 없어. 그래, 뭐, 저야 불편한 걸 모르고 타고 있었으니까. 언제 샀어요, 차를? 작년 9월에 샀습니다. 아, 오래됐네. 네네. 그때까지 못 느꼈다고 하면 이 차는 잘 샀다. 네, 사실 뭐 불편한 거 없이, 그, 다만 이제 창문 열고 파르르 소리가 한번 신경이 있어, 이거 나니까. 그 소리는 이제 네. 잡으러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와, 나 여자친구 31살을 할게 놀랄 뻔. 와, 이 젊은 친구들이 이 비싼 차를 어째 타고 왔지 생각했네. 나 나이가 있어서. 네, 저번에 예. S클래스 타고 오신 분, 그만 형님 연락 받다가 사고 나셨다 했다니까. 저도 똑같은 부위에 문자 보고 신나가지고 막 답장 하려다가 오늘 예. 오늘 말고 처음에 연락 주실 때 박아스 예. 그날 끌고 고치고 왔다 아닙니까? 아, 안타깝네. 똑같은 부위에 비슷하게 사고 나가지고 사고 안 하면 미안해서 안 되는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설레가지고. 스티어링은 바꿨습니까? 그 전차 주고 이거 뭐 붙이라네. 이걸 뭐 붙여놨는데 이걸 떼야 될 것 같아. 떼고 싶은데 안 빠지더라고 이게. 아, 이게 그냥 기본 사양인 줄 알고 샀다가. 아, 걔 이런 거를 붙이나면 주행할 때 좀 질감이 안 좋은데. 맞아요. 그립감이 붙이고. 좀 별로 안 좋고. 얼라이먼트 보고 이런 건 없었지? 예, 아무것도 안 봤어요. 무사고고. 네네. 사고는 문자 받고 제가 한번 내고. 그렇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문자는 내가 안 보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참. 답장 받은 걸로만 해도 그 가격만 충분히 치라습니다, 저. 네. 아, 이 코스 영상에서 본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잘 나오고. 그게 지금 엔진 모드거든요. 네네. 지금 엔진이잖아요. 밟았으니까. 그래서 뭐 어디가 떤단 말이고. 아, 떨리는 느낌은 아니고 네, 이제 소리가? 거의 정차돼 있다가 엔진 모드에서 딱 출발할 때 보면 좀 파르르 떨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약간 배기구 쪽인 것 같은데 속도가 오르니까 이 주변 소음이 시끄러워서 묻히는 것 같고 천천히 가면 그 소리 조금 들리더라고요. 천천히. 그런 건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소리를 들어보고. 네. 저는 BMW 처음이니까 그런 소리가 그냥 나는 소리인 걸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520도 좀 납니다. 네. 야, 좋네. 차 잘 사왔네. 아, 진짜 예쁘다. 주행 실감. 네? 운전을 잘하셔가지고. 아, 진짜. 밟을 때도 쿡 했다고 쿡 이게 아니고. 네.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가서 쭉 하고, 뗄 때도 스무스하게 하고, 이 최대한 은근히 쥐고 있는 걸 잘해야 돼. 그래야 옆에 타거나 뒤에 탄 사람이 네. 편안하게 느껴져. 참 편안하게 모시고 다닌다 생각했는데 불편한 마음이었구나. 오빠도 좀 뭐 괜찮았겠지. 맞아. 전 차할 때는 못 느꼈는데 이번 차 바꾸면서 느껴가지고. 아, 이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 그 전에 그냥 국산차를 타다가 하는데 이 속도 감속되는 그것도 좀 다르고 하니까. 맞아. 그거를 이제 빨리 적응해서 파악을 해야죠. 방금 엄청 부드럽게 들어오셨어. 맞아, 맞아. 여기에서 자, 창문을 한번 열고 한번 가보시죠. 네. 스포츠 모드로 하고. 네, 스포츠로 한번 해보죠. 이러고 살짝 발떼고 그냥 시동 걸려서. 아, 지금? 아니, 지금 안 났어요? 이거 말고 끝에 이거 파르르 하는 느낌 있는데 한번 떼고 천천히 가보시면. 배기 소리 좀 들리는데? 이런 배기가 아닌데 조금 더 가볍게 들리는 파르르 소리가 있거든요. 소리 좋은데, 배기 소리 지금. 괜찮습니까? 좋아. 아, 좋다니까. 나도 어떤 소리. 아, 약간. 아, 요 소리. 이 소리.
약간 뭐 나사 떨리는 느낌 같은 소리가 있는데. 어, 이 소리. 아, 이 소리. 네, 이 소리. 하이브리드 때문에 그러는 건 몰라도 브레이크 칠 때 좀 많이 떨리네요, 차가. 약간 그때 달르르 하는 이런 소리. 네, 근데 나사 떨리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네네. 하이브리드도 이래 재밌게 탈 수 있구나. 어. 너무 재밌었어. 맞죠? 우리 저도 알아보고 나서 보니까 토크나 이런 게 더 높아서 잘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보다. 재밌네. 난 하이브리드 뭐 막 연비 모드로 맨날 해가 막 끼 댕긴다. 오래 탈라고. 연비 더 빼내려고.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스포츠 드라이빙을 해도 최대한 부드럽게. 아무 이상 없는데 차 엄청 잘 산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신차급인 것 같아. 근데 배기 소리 이거는. 네. 배기가 이렇게 골고루 나오다가 그게 저 RPM으로 떨어지면 어차피 엔진 모드에서 회전 네네. 회전수가 줄어든다 아닙니까? 네네. 줄어들면 엔진이 같이 떨리거든요. 알겠죠? 네네. 그게 엔진이 처음부터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네네. 지금 엔진이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는 엔진 주위에 마운트들이 다 잡아주고 있다고. 댐퍼들이 그거를 진동을 흡수해주는 장치들이 전부 다 달려있다고. 네네. 그래서 엔진만 놓고 보면 출발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엔진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 떨면서 빵 이럴 때거든. 출발할 때는 드르르르 밟으면 안 떨리거든. 네. 그게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나오는 배기 파장이 고RPM으로 올라가면 세게 빵 극수로 네네. 빨리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파장이 느리면 드르르르르. 그게 저는 M3를 타고 있지만 네네. 그런 것까지 하나 스트레스 받아보면 차를 못 타는 거야. 퐁퐁퐁퐁퐁퐁 바라다당당당당 하거든요. 네네. 그런 소리야, 그런 소리. 실제 배기음이 안 나는 차지만 가변 배기를 해가지고 이제 배기음을 4개 해놨다. 이거. 그게 네네. 이제 들리는 거라. 네네. 이거 가변 배기는 지금 오프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가변 배기든 어떤 배기든 배기 작업을 해놨다. 네네. 그러면 본질에 이제 배기음을 빼낸 상태다. 그거를 원래는 순정은 죽이는 상태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상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뭐. 괜찮습니까? 저는 이 얇은 판 소리가 너무 좀 거슬리니까. 그게 내가 항상 내 포니를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네. 사람들한테. 제 포니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잖아요. 네네. 차가 86년식이니까. 네네. 그럼 나사가 아무리 내가 쪼어도 땡글땡글하지가 못할 거 아닙니까?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맨 출발할 때마다 드르링 하면서 안 나거든. 그 구간에 드르릉 진동 때문에 나는 소리가 있어. 내려올 때도 쭉 안 내려다가 딩 하고 딱 서고. 그 폰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부가티 베이론도 그런 소리가 나야 돼. 모든 차가 안 그러면 엔진 행정이 안 되는 건데. 오히려 소리 변화가 없이 똑같이 난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 소리 변화가 있어야 돼. 각 구간별로. 그 정도 설명하면 됐다 아닙니까?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면 되는데 그렇죠. 제가 BMW 센터를 갔을 때 이걸 물어보러 갔거든요. 그래서 된다 그래서 배기구에 다 같이 앉아가지고 발을 떨리는 소리가 뭐냐 자기네도 듣더니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배기 작업이 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확인을 해봐라 이러니까 저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뭐 가변 배기가 만약에 나사가 풀리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떨고 있어야지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가변 배기 한번 켜 보세요. 어, 그럴까요? 네, 켰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회생제동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을까? 회생제동 없죠? 이거 아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 네네. 브레이크가 조금 손 좀 봐야 될 것 같고 브레이크가 좀 떨어요. 브레이크 밟을 때 좀 떨고 나머지는 괜찮은데 거의 뭐 새 작업인데 쪼는데 쪼서 총 키로수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제 3만 다 돼갈 거예요. 제가 사올 때 한 2만 정도였고 다 좋네. 이 정도는 연식이 좋으니까 네네. 당연히 이 가격에 좋아야 되겠죠. 여기서 뭐 핸들링에 유격이 생기고 하면 당연히 안 좋겠지. 가격 대비 뭐 이런 걸 따져보면 아마 잘 산 차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나. 아, 지금 시작이 좋네요 오늘. 이 차가 뭐 한 1000km 정도 탄 차 같으면 브레이크도 내가 많이 깔 거고 지금 가격에 맞춰서 내가 그렇게 평가를 또 해주거든요. 네네. 아, 그리고 어제까지도 야 이렇게 갔는데 그만 형이 안 좋은 얘기 하며 오빠 표정 관리돼 이러면서 정말 좋네. 아니 내 채널 구독자가 네. 99%가 남잔데 흡수를 많이 시키죠. 제가 맨날 보면서 내가 휴대폰 보고 있는 애 꺼져가지고 계속 같이 봐라고 계속 하라고 보고 있게 재밌지요. 네 재밌어요. 그렇죠. VIP 구독자 몇 명 더 구독될 겁니다. 구독자 좋아요. 아 재밌네. 아 딱 텐션이 내하고 맞네. 대출 없이 샀어요? 아 예. 현찰 주고? 아 시험 조금 있는데 다 갚아갖고 정리해서. 내보다 낫네. 나는 월 대출인데 전부다. 그냥 뭐 또 타다가 못 갚으면 팔모 되고. 근데 이 정도면 뭐 새 차지. 수입차 타고 싶어서 탔다고 뭐 보기에는 좀 힘들고 거의 새 차를 샀다. 6천만 넘게 주고. 배기 해놨네 배기. 아 이게 배기예요? 네, 이게 순정은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순정은 가변 배기다. 가변 배기 달았구나. 이게 달았잖아. 이게 가변 배기에 열리고 닫히고. 플립을 열고 닫고 하면서 소리가 나고 안 나고. 이거는 순정입니다. 이까지는 중통은 다 순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잡아. 엔드만 작업해서 소리가 그렇게 내가 아까 안 크다 한 이유가 엔드만 바꿔서 그래. 근데 중통까지 다 차면 소리가 더 우렁차고 커야 돼. 쫙 나든지 약간 잘못 들어보면 약간 양카 소리 비슷해서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싫어서 가변 빼기 할 땐 좀 그렇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타 보니까 괜찮더라고. 구멍 두 개서 나가느냐. 한 개로 나가느냐. 한 개로 얘는 항상 나가요. 대기음이. 배기가 얘를, 나가고 얘를 막고 안 막고 차이 나겠죠. 얘를 열어버리면은 붕붕붕 확끼고 막아놓으면 원래 순정. 이게 배터리입니까? 아, 이 배터리겠죠. 하이브리드. 오 배터리네 이게. 나도 안 봤어요 자체를. 그래 한 번도 안 넣은 차라서. 오 이렇게 되겠구나. 브레이크가 좀 안 좋더라고요. 브레이크? 예, 좀 떨리더라고. 밟을 때 떨어? 예. 핸들 떨어? 페달 떨어? 핸들하고 자체로 잠진동으로 다 떨더라고. 이 하이브리드 특성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떨었어. 역시나 뭐 새는 것도 없고 부싱들도 너무 좋고 타보니까 잡소리도 안 나고 쫀쫀해. 보증 살아있네요. 보증 살아있는겨? 어? 살아있을건데 몇 년식? 제가 이런걸 잘 체크를 못했어. 연식은 22년식 아주 그냥 살아있죠. 홍보만 잘하고 이 체크를 못하네. 제가 이런 걸 잘 못해. 홍보만 잘하면 돼. 말하고 뭐 금튜브 홍보만 잘하면 되지. 형님이 다음에 뭐 고장나와서 뭐 도와줄지 않아. 홍보만 잘하고 참 부산이에요. 약간 떨어요. 그럼 보증 빨리 받으세요. 보증 빨리 받으세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핸들이 빨리... 브레이크 칠 때 잔진동이 좀 있습니다. 아 네네. 그, 잘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한번 타보십시오 해가지고 또 안 해주면 며칠 있다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네네. 그 도와주지. 홍보를 잘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아, 참. 그 바꿔려면 몇 백만 원 드는데 지돈 주고 바꾸면 진짜로. 뭐 볼 것도 없다 솔직히. 뭐 세고 그런 건 없고 볼트가 풀린 소리인가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의심을 했잖아요. 네, 네. 제 볼트가 풀린 데가 어디 있노. 여기서부터 100이거든요 매니폴더에서. 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볼트가 쉽게 뭐 또 풀리고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풀렸다 하면 그런 소리가 안 나고 그냥 따라 때리고 스트레스 장난 아닌 소리가 올라옵니다.
어, 잠이 되게 깨끗하고 나. 억수로 깨끗하다. 미션 오일도 뭐 한 방울도 안 세고. 억수로 깨끗하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걱정 안 해도 되지. 작은 근심들이 다 사라진다. 지금. 오늘 앉아서 들었으면 잠을 못 잤을 걸요. 맞아요. 그래. 속상해가지고. 나는 안 좋으면 안 좋다 소리 하기 때문에 네. 몇 명 울고 갔다. 아, 차 진짜 뭐거든 사 왔습니다. 내 캐피가. 그것도 있었네. 그 중고차 맞아, 맞아. 안에 뭐 중고차 사겠다고. 나이 좀 있으신데. 나도 분명히 제가 보여줬을 건데. 야, 다 알고 다 알고 있네. 와. 찐팬이네. 완전 완전 찐팬이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오프라인 할 때 어디서요? 아, 아, 오프라인 예. 할 때. 나는 이제 하이브리드 볼 때 그것만 보려고. 주행질하고 미션하고 그 전기 모터하고 미션하고의 네. 그런 이질감. 그런 최적화 그것만 보려고. 그게 동력하고는 괜찮은데 전기하고 변속기하고가 붙을 때가 와 돌아삐겠더라고. 이렇게 우리 부산에서 오신 훈남 훈녀 구독자님 X3를 한번 타봤습니다. 하이브리드 타봤는데 우려했던 거와 달리 저번에 천안에 오신 형님 차와 또 다르게 너무 좋아서 아 기준을 못 잡겠네요. 안 좋다라고 또 뭐 말도 못 하겠고 무조건 또 하이브리드 사라고 말도 못 하겠고 잘 골라가 그래 사이소. 맞습니다. 네. 어 괜찮네 소리. 아, 이 밑에 이 소리가 괜찮은. 어, 지금 배기 소리 좋네. 이 정도 뭐. 중저음에.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고. 네네. 그냥 순정틱하게. 좀 뭐. 그때 그 차하고 좀 다르지? 어, 확실히 틀리다. 그때 그 차하고는. 아, 이건 확실히 부드럽네. 확실히 맞지? 아무 이질감이 없어. 이질감이 없네. 사실 바꾸도 못 하고. 처음 사는데. 어. 사실 거기서 한번 시운전도 안 하고 샀었거든요, 이거. 괜찮네. 색깔이랑 마음에 들고. 사자, 이렇게. 그러고 이제 금하형님 채널 알고 6개월 동안 몰아서 보는데 아 이렇게 타는 차가 아니구나 중고차 아 해보고 좀 더 봤어야 되는 거 싶으니까 잘 뽑았네요 사장님 잘 뽑았다 하면 잘 뽑았다 좌회전 켜고 그렇지 진입할 때 좌회전하고 나갈 때 우회전하고 그렇지 이래야 사고가 안 나지 절대 잘해서 아이 국장님들 오해하시겠는데 우회전은 필이 키는데 좌회전은 제가 깜빡하네요 이런 거 면허 짤 때 잘 알았나 이 소리 너무 웃기다 네. 너무 즐거워요 지금 아, 일단 한 10점 감점인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타본 차들의 느낌 중에는 사실 엔진으로 가는 차들은 약간 서서히 오르니까 툭 치는 느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처음 탔을 때 한번 엑셀 세게 밟으니까 이게 리듬이 안 맞아서 뭔가 울컥울컥 뒤로 밀린 느낌이 있었는데 빨리 가나 천천히 가나 그냥 질감 자체가 좋아요 그냥 네 진짜 엔진 질감도 좋고 뭐 소리도 좋고 잘 사세요. 결혼하신다고 네. 날도 잡았다 하는데 맞아요. 좋은 그런 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혼남은요. 빨리 가서 빨리. 예. 자 이렇게 우리 부산에서 온 혼남은요 예비 신혼부부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